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타임즈 기사 중에 최근에 다니엘 펄이라는 기자가 사망했는데 이 기자를 이제 그 살해했던 그런 기소가 된 사람이 파키스탄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판명되었다.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 펄이라는 기자가 go missing, 이제 실종이 되었죠. in 카라치,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치. in 2002년 사건이네요. 반면에 이제 researching extremism. 자, 원래 extreme이란 말은 뭐 극단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ism이 붙었으니까 극단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그런 그 우리 9.11 테러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그, 극단주를 쫓으면서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뒤에 실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2002년 1월 13일에 이 다니엘 펄이라는 사람은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납치가 되었고 이 기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다고 합니다. 한달 전에 대서양 횡단 항공기 내에서 폭탄으로 항공기를 폭파하고자 했던 이 신발 폭탄 테러범인 리처드 레이디에 관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왔고, 이 유해는 5월에 발견되었고,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한달 후에,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쉬크 외 3명의 용의자가 이 펄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2002년 7월 15일에 그들은 파키스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쉬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파키스탄 법원은 근데 그 큐트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냈다는 겁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accused of. 이제 피고가 된 거죠. 살해 혐의로 accused, 고소가 된이 남자를 이제 석방했다는 얘기예요. accused.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결정이 지금 2020년, 이게 거의 20년 만에 그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마르 쉬크란 사람이 컨빅티드 유죄 판결 받았죠. 다니엘 펄의 그 머더 사건에 의해서. 근데 이제 2020년에 이제 어큐트, 아까 말한 대로 어큐트 석방이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 펄 패밀리. 그래서 패밀리들이요. 어필했다는 거죠. 항소했다는 것입니다. 어필. 자, 어필이란 말은 항소하다. 원래 어필이 뭐 매력이란 말도 있죠. 뭐 섹스 어필한다. 매력이란 말도 있고 간청, 상소, 호소란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항소했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의 그 머더 어큐트에 대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큐트를 내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 그러면 파키스탄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이 그법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좋아요, 공부하기에. 그래서 한번 이법 용어를 한번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키스탄 어퀴드 펄 어큐즈드 킬러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아까 어큐즈드, 아까 계속 나오는 단어죠? 그 고소가 된그 킬러를 어퀴트했다는 거죠. 무죄 석방했다는 얘기예요. 자, 파키스탄의 수프림 코어, 대법원이 되겠죠? 대법원. 네, 수프림이니까 최고의 뜻이니까. 대법원은 클리어했다는 것입니다. 클리어는요, 대표적인 제거 박탈 동사입니다. 그래서 클리어는 A of B, 이 of가 꼭 쓰입니다. 같은 부류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랍. 강탈하다, 큐어, 치료하다, 디프라이브, 뺐다, 릴리브, 안도하게 하다, 뭐 스트립, 벗기다. 다 제거, 박탈할 때는 이 A of B, of가 온다는 패턴이거든요. 한번 예문 보시면, relieve somebody of post 하면, 누구 것을 이제 포스트, 자리를 뺏는 거죠. 박탈하는 것입니다. 어떤 듀티, 의무라든가, 커맨드, 명령, 직무, 명령, 이런 것들을 뺐다, 이런 뜻이 되겠죠. relieve. 또 예를 들면 the doctor cured the patient of cancer 이런 식으로 cure A of B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환자로 하여금 암을 제거했다는 거죠. 치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clear란 말도 clear a man of가 오는 것입니다. of. 자, 왜 of가 오는가? 이 구문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그러니까 동사는 반드시 사전을 찾았을 때그 용례를 꼭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남자로 하여금 2002년도에 murder of journalist Daniel Pearl.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 저널리스트 다니엘 펄의 살해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 아무것도 제거했다는 거. 이 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깨끗했다는 거예요. 클리어. 우리가 이제 클리어란 말은요, 제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런스란 말은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죠. 문화로 말하면 창고 대방출 뭐 이런 의미죠. 뭔가 깨끗이 하는 세일. 그게 클리어런스 세일이니까 이 남자를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살해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오마르스 뭐 시크란 사람, 이 사람은 컨빅트 유죄 판결을 받았죠. 컨빅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포 뭐 하기 전에 9.11의 마스터 마인드니까 배후 조종자죠. 마스터 마인드, 마인드를 조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모자라는 뜻이 되겠죠. 마스터 마인드. 그럼 마인드에 있는 그 이 쉐이크 모하마드가 이제 보스토 뭐 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펄을 죽였더라고.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컨빅티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자, U.S. Prosecutor, 미국의 그 판사들은요, 검사들은 have indict. 자, indict란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indict가 아닙니다. indict, 고소했다는 것이죠. 이 시크를 포 뭐 때문에 kidnapping him, 그를 납치했다는 것이죠. kidnapping. 자, 이 기사가 실린 뒤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주디 펄인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we decide indeed. 실로 우리는 decide to file for. 자, file for 하면 이제 청원을 내다 이런 뜻이죠. 청원을 내다. 청원을 제출하다. file for. review petition이죠. petition은 이제 그 억울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그 petition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against 뭐에 대해서? 그 unjust, 부당하죠. just 하지 않은 거. 정의롭지 못한 거. 부당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달라고 이제 파일 포 청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슈어드 뭘 확신을 하냐면 those responsible for 뭐가 책임이 있냐면 우리 아들의 그 살해 이것이 behind bar는 그 막대기죠. 철창 뒤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미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미해결된 것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인용구가 멋있네요. 또 로드가 대문자니까 하나님이죠. 신은 말했다. 가인에게 너의 브라더 블러드, 너의 형의 피가 또는 동생의 피가 crying out to me,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제너시스 4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다고 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이제 이 살해 비유로 한 거죠. 거기 보면 나오죠. 가인은 work in soil,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keep flock,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flock이란 말은 양의 무리, 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과, flock,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 직업이, 최초의 직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더라. 근데 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았고요. 아벨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제 가인의 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두 명씩 존재하죠. 가인과 아벨. 보다 의로운 사람, 보다 착한 편. 악한 편, 보다 착한 편. 아벨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원래는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님한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따로따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그것을 이제 벌을 줘가지고 가인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최초의 살인자로서. 그러니까 가인한테 말했다는 거죠. 카인. 하나님이 네 형, 네 동생의 피.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동생의 피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흘렸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crying out to me, 나한테 울부짖고 있구나. 이런 구절을 대면서 지금 억울하다. 우리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하겠다.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법적인 용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라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accuse란 말, 그 다음에 acquit, 무죄 판결을 내리다. 퀴트란 말이 떠나는 거니까 개념상 어퀴 떠나는 거 무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컨빅트가 되겠죠. 여기 컨빅트. 원래 컨빅트는 확신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한번 아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